Times. 네, 이규영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여기 여름이라 먹을 거 다 조심하세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규영 씨가 얼마 전에 장염에 세게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먹을 것 때문만이 아니고 바이러스성이라 그냥 예방한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 교영 씨가 이번에 좀 너무 운동을 빡세게 하다가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어떻게 뭐 근비대 구간이었나요? 아니면은 스트렝스를 네. 아, 올해 한 600곡 만들어 보자 하고. 아, 그렇군요. 네. 원래 지금 진 PR은 590 정도라고 하셨죠? 네. 네. 590인데 이제 600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이제 스트렝스 구간을 네. 5주짜리 4주짜리 네, 4주짜리를 너무 빡세게. 한 번도 안 빼먹고 그대로 수행을 하고 나니까 아. 면역력이 떨어져 근신경계가 탈탈 털린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아. 바로 장염이 네. 이게 건강해지자고 하는 운동인데 약간 이런 이야기 사이드 이펙트들을 들으면 과연 이 운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파워리프팅이 뭐 이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우리 김현 PD는 뭐 갈비뼈 부러진지도 모르고 또 했대. 네, 맞아요. 네. 의사랑 맨날 싸우죠. 네. 하겠다는 사람과 하지 말라는 사람과. 네. 그렇습니다. 뭐 무슨 바사삭 치킨 먹고 또 장염 장염? 저는 그냥... 고추바사삭. 아, 네. 고추바사삭. 네. 네. 고추바사삭이 이제 그 운동하면서도 시켜 먹을 수 있는 치킨으로 나름 유명해서. 아, 근데 네. 이게 튀김옷이 없고 구운 아, 거니까. 아, 맞아 맞아. 그 소스만 안 찍어 먹으면은 실제로 그냥 뭐 닭다리살, 닭가슴살 섭취하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다이어터들, 헬스하는 분들이 되게 즐겨 먹는 치킨이라고. 몰라. 그래서 다이어트가 되나 봐요. 쫙쫙 네. 빠져. 쫙쫙 빠져서. 아, 저 근데 저는 보통 장염 막 한 2주씩 앓고 그러면 10kg씩 빠지잖아요. 맞아요. 막 2kg 빠졌어요. 2kg 빠질 게 없나 보네. 다 근육이어서. 아니 그래도 근육이라도 빠져야지. 근육도 빠지는데 그러고 보니까. 네. 아. 지금 뭐 여름이라서 먹을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교영 씨 이런 장염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늘 적당히 이렇게 주 5회씩 조시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네. 네, 어쨌든 여러분 뭐 저희가 지금 헬스 방송이 아니고 네, 기어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네. 또 기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바니즈인데 이거 참 거의 무슨 뭐 바벨 같은 느낌이에요. 희비하게 네, 생겼네요. 네, 아주 무섭습니다. X 시리즈 네. X 이게 지금 X 시리즈가 이번에 아이바네즈 새롭게 출시한 아이언 라벨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X 시리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출시되진 않아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이언라벨 6현이랑 7현이랑 XPTB620과 XPTB7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은 6현 모델을 하고 이제 다음번에 또 교육씨와 함께 7현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재밌는 거는 이 아이언라벨의 새로운 로고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교육씨가 딱 이거 입고 온 줄 알았어요. 티를 맞춰 입고 온 줄 알았어요. 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똑같아. 거의. 여기 로고 이렇게 보면은 이 나무님 로고라서 이거 봐. 어. 이거 누구 시그니처 한 거예요? 아니요. 아이언 라벨이라고 써 있는 거. 아이언 라벨. 교영 씨 오늘 입고 있는 이거는 이것은 뭔가? 교영이 순산기원. 아, 교영이 순산기원 아이언 아니, 라벨. 아니 장난이고요. 네. 그 여기 디자이너 님 이름이 써 있어요. 어디에 네. 써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블랙메탈 로고들이 다 이렇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블랙메탈 타자 해가지고 이렇게 숨겨놓은 건가? 예, 이게 나뭇잎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군요. 포스터에 읽을 수 있으면 약간 좀 창피한 거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이언 라벨과 정말 비슷한 아이언 라벨하고 아주 비슷한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X 시리즈를 처음으로 해볼 거고요. 정말 헤비 쉐입 아이바네즈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고 보면은 아이바네즈에서도 헤비 쉐입 만들면 정말 잘 만들 것 같은 브랜드인데 유독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헤비 쉐입이 대부분 RG 쉐입이나 S 쉐입을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X자 형태로 생긴 아주 멋있는 아이언 라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PTB 이게 일단 줄이 엄청 두꺼운 줄이 장착돼 있어요. 이게 이 특이사항 자체가 팩토리 세팅이 달라요. 네. 기본 기타랑 팩토리 세팅이 6번 줄이 그냥 D에서 시작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D, G, C, F, A, D 이렇게 네, 세팅이 D 스탠다드. 네. 네. 그러니까 D로 스탠다드를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라레 솔시미를 네. 그대로 네. 한음을 낮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딱 잡으시면은 오 뭔가 이게 바리톤인가 싶으면서 바리톤처럼 낮지는 않은데 일반 기타보다 확연히 낮고 그런 네. 느낌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연주를 위해서 이거 C드랍 튜닝 해놨습니다. 네. C로 해놨습니다. 네. 스케일도 그래서 좀 더 긴가에서 보면 스케일은 스탠다드에 648입니다. 네, 그럼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델명 XPTB를 저희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뭐 정확하게 오피셜하게 나온 거는 없고 그나마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보가 이 XP가 고대 그리스의 검 크시포스라는 게 있습니다. 크시포스. 네. 그게 스펠링이 XIPHOS 이래갖고 아이포스인가 이랬는데 네. 읽어보니까 크시포스 이러더라고요. 그 크시포스에서 XP가 온 것 같고 뒤에 TB는 트레몰로 브릿지를 의미한다라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설득력이 있는 모델명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해갖고 암호해독이죠. 암호해독이죠. 또 새로운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69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은 114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3mm, 12프레트 뒷둘레는 77mm입니다. 오쿠메 바디 사용이 되어 있고요. 위자드 3, 5피스 메이플 월러 스루넥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까맣게 칠해서 보트를 모르겠 전혀 보이지 않죠. 네. 헤드머신은 곧도, 너트는 락킹 너트, 너비는 43mm입니다. 에보니 지판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 공률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4프렛이고요. 디마지오 D 액티베이터 험버커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엣지 제로 2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레몰로 브릿지 TB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팩토리 튜닝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탠다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픽업 셀렉팅은 뭐 단촐합니다. 무슨 뭐 그런 뭐 빠지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없고 뭐 다이나믹스 9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예. 그냥 험 쌍험 험 뭐 이런 거 쌍험이 또? 험 쌍험 험 네 험 쌍험 험 그럼 이게 아까 바디 처음 들어보는 오쿠메 거. 오쿠메 오쿠메? 네 오쿠메는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아 마호가니 계열이죠. 예. 오쿠메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에다 연결해놨는데 뭐 아주 근데 생각보다 그 우악스러 잘 우악스 깔끔해. 굵긴 굵네요. 알이 굵긴 알은 굵어요. 네. 근데 이게 튜닝 때문에 튜닝 그런 거 같은데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생긴 거에 비해서. 약간 연약한 소리도 묻어나오긴 나네요. 그러니까 바닥을 어. 교영 씨랑 아주 잘 어울리는 질감이네요. 이런 거 좋아하긴 해요. 네. 마샬로 이게 지금 네 컨버커 네. 사운드였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샬로? 마샬 이거는 여기 네. 브릿지. 아무리 낮춰도 크런치가 나오죠. 건들면 꺼진다. 중간. 네. 듀얼리스트인데요. 팬더의 듀얼리스트. 네, 듀얼리스트 네. 두 개다.
엄청 어둡네요 이게. 예. 네. 저는 팬더에다가 있을 땐 좀 많이 어두운 사운드가 나요. 네. 네? 프리앰프 게인이 전혀 안 어둡지? 그러니까 예. 아이언 라벨을 사갖고 트윈 리볼브에다 치시는 분이 거의 없겠죠. 그렇긴 하죠. 무기가 궁합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사운드가 아니죠. 다시 볼게요. 마샤요. 멋있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자, 우리 뭐 톰메이킹 그냥 마샬에다 해볼게요. 그렇죠. 네. 이 어디? 튠이 달라갖고. 네, 코러스 그냥 빼볼게요. 좋습니다. 이거 바로 그냥 솔로로 가보죠. 매드락스로. 네. 확실히 마샬에다 해야 좀 의미가 생기는 그런 네.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팬더에서는 아 이거 뭐야 레드락스 딱 켰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좋습니다. 자 사운드 이렇게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이거는 저희 곡 헬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헬바 듣고 오겠습니다. 뿅.
평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검은색 기타는 마샬과 잘 어울리는군요. 그래서 블랙 마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블랙 마샬, 알겠습니다. 음흉한 소리. 음흉한 소리. 음흉한 소리, 알겠습니다. 악하죠. 악하네요. 네, 저는 이제 갑자기 옛날이 그리워지네요. 그 X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콜트의 X 시리즈, X 시리즈, 뭐 솔로 시리즈, 뭐 네. 이런 것들 뭐 워낙에 많이 사용을 했었고, 옛날에 보면은 그 POD 중에서도 X 뭐 이런 뭐 써요? 이런 그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썼었고, 우리가 또 그 90년대 X 세대 네. 또 딱 그즘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신세대 하다가 X 세대, Y 세대, 네. 뭐 Z 세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은 이제 MZ가 됐는데. 네. 지금은 또 MZ라고 그러면 또 그것도 아재야. 물건 MZ라 그래야 돼. 네. MZ 새마을 금고잖아. MZ는 새마을 금고죠. MZ죠. MZ. 네. 저는 X세대의 반란 이렇게 드리도록 X세대의 하겠습니다. 반란. 네, 새로운 아이바네즈의 뭔가 아이언 라벨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보이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교영 씨가 이제 또 스쿼드에 적응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주고 있는데 비슷하게 그래도 네 이렇게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0, 70 딱 컷거리 했네요. 교영 씨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4점입니다. 오, 좋네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6, 총점은 73점, 평균은 72.33이 나왔습니다. 그 사운드는 26, 27, 28 이렇게 표진되어 있고요. 가성비는 다 비슷합니다. 편의성은 14, 15, 16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영 씨는 역시 이런 게 편하니까 편의성에서 사실 그러니까 연주감에서 딱히 까이는 게 없는데 저는 보기만 해도 이제 저거 어떻게 쳐라는 느낌이 나고. 근데 이런 기타 치고는 진짜 편한 기타. 이런 기타 치고는 편한 기타. 네. 진짜 편하고 그러니까 뭐지 뭔가 뾰족한 거를 사고 싶다 이러는데 플레잉 보이는 저는 저한테는 진짜 편하거든요. 아 근데 네. 딴 사람들한테는 아주 재앙인데 재앙.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동그란 기타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하실 거면 다른 거보단 이 이게 기타가 편하다. 네, 그냥 별로 걸리는 게 없어요. 오늘 교영 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헤비 쉐입 전문 기타인데다가 플라잉 V 맞춤형 인간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허벅지 운동을 플라잉 V 때문에 또 한 게 아닌가. 여기다 딱 끼우면은 허벅지가 굵어져서 좀 잘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너무 굵어져서 이제는 네. 원래 적당히 굵으면은 장착이 잘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 굵어져서 장착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교영 씨 맞춤 기타 오늘 플라잉 V가 두 대나 준비되어 있고요. 익스플로러도 레슨생이 알라 알을 샀거든요. RR? RR. 응. 그 짝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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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RR.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짝부이는 안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죠. 짝부이는 그지. 그 한쪽이 너무 작잖아. 아, 네. 랜드로즈는 안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러게. 뭐. 네. 원래는 그냥 척 끼워놓고 네. 하는 건데. 그렇군요. 네, 다음 시간에는 80 익스플로러 요거 깁슨입니다. 이제 진짜 사고 싶다. 은근히 점입 가격이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80 플라잉 V.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의 버즈비에서 최고가 어쿠스틱 기타에서 얼마 전에 2천만 원 시대가 열렸거든요. 네. 드디어 일렉 기타에도 2천만 원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2,190만 원.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바로 깁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효영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